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물론 그게 뭐라고 해서 막 곱해도 상관없다고 했지. 근데 티어이라는 방법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이제 차수가 조금 더 늘어나요. 점점 안 늘어나면 좋겠는데 차수가 좀 늘어나. 그래서 이번에는 곱할 게 무려 몇 개냐? 네 개야. 몇 개라고? 네 개. 자, 볼게. x 플러스 4, 그 다음에 2, 똑같으니까 x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어있고, x제곱의 개수와, 아니, x세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의 합이래. 자, 문제는 뭐냐면, x세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 얘하고 이거를 한번 더해봐라, 이런 말이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싹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는, 뭐, 일단은, 그냥 이거 둘이 하고, 일단 이거 둘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둘이 하고, 둘이 하면, 자, 이거 둘이 하면 어떻게 되겠니? x 제곱.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안에 거 4개, 바깥에 거 2개니까 몇 개가 되겠어? 6x, 그 다음에 바깥에 거 하니까 뭐가 됩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안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1, 바깥에 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 뒤에 곱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뭐, 이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첫 번째. x 세제곱의 개수야. 자, x 몇 제곱의 개수? 세제곱의 지금 개수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세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세제곱이 나올지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여기서 x제곱이 나간다. 그럼 여기서 누가 나오면 되겠어? x? 1차가, 1차가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제곱하고 1차하고 곱해줘야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겠지. 괜찮아요? 얘가 나왔는데 얘가 나오면 4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나오면 세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아, 이 친구가 나올 때 얘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개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나오고 얘가 나가려면 세제곱이 되려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겠지. 얘가 1차이기 때문에 2차가 나와야 3차가 되고 얘가 나오면 2차가 되고 얘가 나오면 1차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 얘가 나오려면 얘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얘가 나간다. 그럼 누가 나와야 돼? 누가 나오더라도 3차가 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게 끝이야. 3차의 개수는. 알겠니? 그럼 3차의 개수는 이게 답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치? 2x 세제곱이니까, 아, 이거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 제곱이 되고 싶어. x 제곱의 개수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네가 나가면 누가 나와야 돼, 여기서는? 여기서는. 상수항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2차하고 얘하고 곱해지니까, 아, 3이구나. 볼 수 있고요. 얘가 나오면 1차 나가야 돼. 1차, 1차가 곱해지면 2차가 되니까. 되죠? 그럼 마이너스 6, 4, 24 이렇게 되고 얘라면 얘가 나오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가 되냐? 둘이 합치면 11이니까 마이너스 13x 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그렇지, x 제곱의 개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문제는 두 개를 한번 더해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1이 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선택지는 3번 선택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질문을 하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참고적으로 보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끼리 곱하는 게 4차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2차일 때 1차, 1차일 때 2차 곱한 게 바로 3차가 되는 거고 2차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2차가 되는 거야. 알겠지? 1차는 어떻게 되냐? 얘는 당연히 1차가 될 수가 없고 될 수 없겠지. 당연히 1차는 얘가 1차일 때 상수항,
얘가 상수왕인데 얘가 1차. 이럴 때는 1차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상수왕은 상수왕과 상수왕끼리 곱했을 때 상수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원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 3차를 만들 때, 2차를 만들 때 어떤 것끼리 곱했을 때 3차가 만들어지냐, 2차가 만들어지냐.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막 어떻게 곱하지? 알면 헷갈릴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시겠어? 자, 507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28번으로 한번 가보면, 528번. 자, 528번.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왔고요. 세 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 x-3, x-3, x-1. 그 다음에 x+1, x+1, x+3 이렇게 됐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됐네. x4제곱 플러스 ax3제곱 bx제곱 cx+. 자,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고 나서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 이걸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죠. 그쵸? 일단 그럼 니네 생각을 해봐. 이걸 다 모두 뭐 해야 되겠어? 전개해야 되겠지. 전개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데 전개를 하기는 하는데 생각을 잘 해봐. 무작정 전개하지 말고, 무작정 전개하지 말고 두 팀 두 팀 이렇게 짝을 묶어줄 텐데, 짝을 묶어줄 텐데, 짝을 이렇게 둘이 짝을 묶어주고 이렇게 둘이 짝을 묶어주면은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짝을 묶어주면 얘네는 뭐가 돼버리니? 합차가 돼버려. 합차. 뭐가 된다고? 합차. 왜? 합차가 돼버리면 그만큼 간단해지니까 식이. 이렇게 짝을 묶어주면 얘네도 뭐가 됩니까? 합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합차가 안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합차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합차로 엮어주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러면 얘를 x-1과 x+1, x-3과 x+3으로 이렇게 한번 엮어주고자는 거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냐? 합차니까 우리는 아니까 x제곱 빼기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얘는 x제곱, 그렇지, -9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 항이 3개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그렇지? 3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합차의 특징상 1차가 없어지면서 2개씩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전개하는 거니까 합차로 바꿔줬더니 이거 계산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간단해지겠지?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이렇게 곱하면 x 몇 제곱이 되는 거니? 4제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것도 제곱이고 제곱, 상수항 상수항이니까 아래 거 곱하면 뭐가 되냐? -1x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바깥에 거 곱하면 뭐가 되니? -9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 -10x의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것끼리 곱하면 +9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 버리니까 A는 0이야. 왜? 3차가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B는 얼마냐? -10이 되는 거고, C도 0이 되는 거고, D는 뭐가 되냐?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A하고 C는 0이니까 뭐 의미 없는 거고, 마이너스 B니까 B가 10이니까,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B는 10이 되겠지. 부호반대니까. 그 다음에 D가 9인데 마이너스 D는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9에서 답은 1.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네. 이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풀어보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는 게 공부야. 선생님이 최소한으로 너희들 어쨌든 부담 안 주고 시키려고 하루에 한 번씩만 두 번 풀어보게 한 거지. 아, 나 두 번 다 풀었으니까 공부 다 해야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어려운 문제들은 분명히 본인이 안다고. 제대로 못 푸니까 결국에는 해답지 보고 베끼거나 막 그럴 뻔하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게 숙제한 게 아니라고.
숙제는 한 거지, 숙제는. 숙제는 한 건데 뭘 안 한 거야? 공부는 안 한 거야. 숙제만 한 거야, 그냥. 베껴쓰기만 한 거야, 베껴쓰기만.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뭘 생각 남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선생님 한 번씩은 써서 내라고 했으니까 써서 내시고, 나머지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은 계속 안 때까지 몇 번 풀어봐. 알겠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두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29번은 3문제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14번 한번 보면,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문제거든. 한번 봐봐,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다. 자, 7.1 곱하기 6.9를 한번 계산하고 싶대. 그냥 계산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편리하게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얘하고 얘를 가만히 보면 얘는 7에서 0.1을 더한 거지. 얘는 7에서 0.1을 뭐한 거야?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합차라는 거야. 이게 합차. 왜 그러냐? 합차가 봐봐.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게 합차잖아.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뺀 게 합차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얘를 보니까 얘는 7 더하기 0.1, 7 빼기 0.1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곱하면은 답 나와. 뭐 별거 없어. 그치? 그러나 이렇게 굳이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 풀면은 답은 77에 49 마이너스 뒤에 거 곱하니까 0.01 해가지고 48.99,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한 것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편리하죠. 뭐 훨씬까지 아니고 좀 더 편리하죠. 이게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거의 답을 구해봐라 라는 것보다도 얘는 곱셈 공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야. 알겠지? 곱셈 공식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곱셈 공식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첫 번째 뭐? 완전 제곱. 오케이. 완전 제곱, 뭐 AX 플러스 뭐 B의 제곱. 그런데 완전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것이 몇 번 있었던 거야? 똑같은 게 두 번 있었던 거지, 두 번.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합차. 합차라는 거는 뭐냐? 아, 이제 합차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어. 합차라는 거는 뭐였냐면 똑같은 거에서 무언가를 똑같은 거를 더하고 빼고, 이게 합차였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합차구나라고 바로 느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여기 봐봐. 7.1 곱하기 만약에 7.3이다. 이런 거는 합차가 되겠니? 안 되겠니? 합차가 안 돼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찬가지야. 7 플러스 0.1, 7 플러스 0.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런 문제는 몇 번째가 되는 거야?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얘는 앞에 것끼리 곱했을 때 x 제곱, 그 다음에 아래 거 바깥에 거니까 a 플러스 b의 x.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플러스 ab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즉, 무언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빼고 더하고 개념이면 합쳐서 가버리면 되는 거고, 무언가를 기준해서 조금씩 더했어, 또 조금씩 뺐어. 그러면은 3번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무언가가 똑같은 게 두 번이 연달아 나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완전 제곱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530번 문제는 한번 볼게요. 7.1 곱하기 6.9를 계산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면 가장 편리하겠느냐. 쌤이 말한 대로 몇 번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3번인 합차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고요. 531번 볼게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얘기했어. 뭐라 그랬니 얘들아? 어떤 똑같은 값에서 일정한 거를 더하거나 빼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기억권은 되겠어 안 되겠어? 기억권 안 돼요. 맞아요? 니은 건 돼요 안 돼요? 니은 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권 돼요 안 돼요? 디귿권 되지. 왜? 3, 3에서 0.3 더하고 0.3 빼고 이거니까 눈에 보이지? 네. 그 다음에 리을번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80이라는 기준수에서 4를 빼고 4를 더했으니까. 괜찮아? 네. 오케이 좋아. 야 이런 것도 애들 잘 이해 못하는 눈에 이해 잘하네. 오씨 뭐죠? 왜? 오 그래 상이 엄청 많아. 어? 상이 엄청 많아? 그리고 상 다 받으면 되지 뭐. 네? 상 받으면 좋잖아. 걱정하지 마. 다 풀 수 있어 니네. 선생님 솔직히 질문 풀어주고 싶은데 니네 괜히 그냥 조금 어려워할까봐 일단 쭉 한번 보고. 자 532번 볼게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거를 잘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려운 것도 당연히 잘할 수 있어. 왜? 내가 그만큼 지금 한 걸 잘하면은 그만큼의 지식들이 쌓여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쌓여진 지식의 상황에서 이제 그 위에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 상을 봐버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중 잘 풀로 가고 있고 대부분 대신 풀 수 있어 없어 니네가? 있어. 어 그렇죠. 그래서 다가오는 화요일 날 1단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너 있다고 했잖아 지금. 어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해서 1단원. 1단원이 뭐예요? 루트부터 시작하지. 루트부터 그치? 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은 2시까지 옵니다. 몇 시까지? 2시까지 와서 1시간 테스트 보고 1시간 반 수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만드는 얘 또 1시 50분부터 타고 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끝나고 테스트를 보자. 어, 똑같이 오세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몇 단어 시험 본다고? 1단어. 88 선생님이 아주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낼 거야. 여기 있는 문제에서 거의 뽑아낼 거야. 니네 했던 문제에서 딱 80점 그냥 가볍게 80점 만약에 밑으로 맞으면 어, 추가 문제가 100문제가 지원이 될 겁니다. 맞으면 돼. 근데 제가 얘기할게. 니네가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니네가 풀었던 문제 있잖아. 너 풀어가지고 다 잘 맞았잖아.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아. 그 문제에서 나온다고. 어. 그러니까 니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동안에 딱 푼 거 보면서 틀렸던 문제들만 한번 쭉 살펴보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1단원에서 문제를 어, 25문제를 봐서 80점 20개까지만 맞으면 돼요. 그 밑으로 맞으면은 몇 문제가 추가 지원된다고? 어, 공부해야 되니까 100문제 정도 어, 가볍게. 그리고 잘 들어봐. 어, 그게 끝이 아니야. 100문제를 지원했잖아. 그럼 그 100문제에서 또 25문제를 또 추려서 또 시험 봅니다. 틀린 친구는. 어. 또 통과를 못해. 그러면은 200문제가 지원됩니다. 근데 통과되면은 그냥 지원 없어. 그럼 끝이야. 와, 왜? 아, 얘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다, 쌤이. 근데 테스트를 봤는데 숙제 해온 거 보면은 맨날 동그라미 쳐 있어. 테스트 봐보니까 50점 맞아. 그러면 얘는, 아, 사기꾼이구나. 어. 근데 못 믿지, 내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직접 이렇게 계속 시켜야지. 알겠죠? 그냥 뭐 이럴 때 알아서 하세요 공부를 뭐. 어, 일단 80점 넘으면은 추가되는 숙제는 없어요. 깔끔하게 끝나게 걸로 그냥. 알겠지? 근데 만약에 80점 못 넘으면은 추가 문제 100문제가 지원이 되는 거야. 그 100문제는 언제까지 하냐? 당연히 화요일 시험 보잖아. 화요일 시험 보지? 그러면은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목요일까지 다 풀어가지고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532번. 어떤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계산하려고 한다. 뭐를 계산하려고 하냐면, 자, 2021분에 2019 빼기 3. 2019 제곱 빼기 3. 자, 다음에 한번 답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봐봐. 2021분에 2019 제곱 빼기 4야. 2019 제곱하려면 2019를 두 번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2019하고 2019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상당히 짜증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21을, 자, 2021을 갖다가 A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라고 해보겠다고? A. 그러면, 자, 얘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얘는 그러면 뭐가 되니? 당연히 A가 되겠지, A가. A분의. 맞습니까? 자, 2019는 그러면 뭐가 될까? 2019는 2021이 A잖아. 그러면 2019는 2021보다 얼마큼 작아? 2만큼 작죠. 2만큼. 얼마큼? 2만큼. 그럼 당연히 2019는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 빼기 2라고 쓸 수 있나요? 좀 어려워요? 생각하기?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2019가 A 빼기 2니까 2019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A 빼기 2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해보면 A 분의, 자, 이거 완전 제곱이잖아. 그치? 자, 불러봐. 빨리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A 빼기 2의 완전 제곱 해봐. 얼마야? A 제곱 빼기 4A.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한 거에 두 배, 뒤에 거 제곱. 그쵸? 이렇게 떠둥떠둥 하는 거 보니까 숙제를 시험 방금 알리지 다음주에. 뭐 그 별거 아닌데 금방 나오지 않나? 좀 어려워? 아니 A 빼기 2의 제곱이고 앞에 거 제곱하니까 A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A인데 두 배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이러면 되는 건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긴장돼서 그랬던 거지?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긴장돼서 괜찮아. 빼기 4니까 빼기 4 이렇게 왔어. 됐어요? 잘 겹쳐졌네. 그럼 그런적으로 A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됐겠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얘들아, 이거 이렇게 이거 하나 몰라. 이거 이렇게. 또는 이거 뭘로 묶을 수가 있니? 뭘로 묶을 수 있니? A로 묶을 수 있니? A로 묶어낼 수 있어? 묶어내는 거 잘 몰라? 자, 2A 더하기 2B는 2로 묶어서 A 더하기 B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자, 얘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똑같은 게 있으면 묶어낼 수가 있어요. 묶어내면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어차피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거든, 인수분해에서. 근데 이거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 정도는? 돼, 안 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는 A분의, 얘는 A 제곱이랑 A가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얘는 4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로 만약에 묶으면은 A 빼기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네.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A에 약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약분하면 답이 뭐가 되냐? A 빼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가? 이거의 답이. 그럼 A가 얼마나 그랬어? 2021이라 그랬지? A 빼기 4니까 그럼 답은 뭐가 되는데? 2017이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거지, 아주. 수학이 이래서 편리한 거야. 수학을 알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편리한 거야. 또는 얘들아 이렇게 볼 수도,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묶는 방법을 주로 사용할 거야,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자,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4A라는 거는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A분의 4A.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얘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이거를 통분한 게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얘가 이거를 통분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라는 거는 애들이 다 알아.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또잘 생소해. 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를 많이 해야지 여기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걸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근데 계산에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되거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그래서 바로 수학은 사랑이다. 이 얘기야. 바로 이 얘기야. 이게 바로 뭔 얘기냐?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한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한팀 만들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수학은 사랑이 막 도처에 막 깔려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약분 가능하죠?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건데? A죠? 약분 가능하죠? 빼기 3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할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사실은. 똑같은 걸딱 묶어내버리면, 약분 해버리면 파워 A 빼기 4니까 굳이 뭐 이렇게 묶을 것도 없이. 물론 니네는 이게 더 이해가 더잘될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쉬운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조금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관련된 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선생님 문제 풀이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문제 푸는 거는 어쨌든 니네 뭐다 시켜도 선생님 조금만 더 알려주고 하면 풀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계산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처음부터 차곡차곡 알아야 돼. 자, 무슨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A 더하기 이 B라고 하잖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는 항이라고 해도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항과 항에서 똑같은 어떤 수들이 있다. 똑같은 걸로 묶어낼 수가 있다고. 똑같은 거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 얘는 묶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묶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거, 더하기는 더하기,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것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만약에 2a 더하기 4b다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 똑같은 게 없는데요. 똑같은 게 없다라고 볼수 있지만,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는 거잖아, 사실은. 2 곱하기 2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2로 묶어서, 아, a 더하기 2b, 이러면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2a 제곱 더하기, 만약에 4b에, 4? ab.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똑같은 게뭐 있어, 얘들아? 2도 있고, a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도 2도 있고 A도 있으니까 맞아요? 똑같은 것들이 모아 수가 있다고 묶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2A로 묶어내면, 자, 여기는 2A 제곱이라는 거는 2 곱하기 A 곱하기 A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2A를 묶어 나왔기 때문에 누구만 남았어? A만 남은 거야. 4AB라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얘기지. 그런데 2A가 묶어져 나왔으니까 누가 남았어? 2b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수학에서는 똑같은 걸 자꾸 이렇게 묶어냅니다. 왜? 똑같은 걸 묶어내면은 조금 더 20보다 얘가 훨씬 더 편리하게 보이고, 분모에 따라가지고 약분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이래버리니까, 묶어내는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음 달에도 배울 거니까 알아보시고, 얘는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80쪽에 532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533번하고 534번은 다음 시간에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35번으로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자, 535번. 루트 3, 자, 루트 3 플러스 4루트 2, 4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빼기 5루트 2. 자, 이거를 이제 계산했더니 a 플러스 b 루트 6이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a하고 b의 곱을 구해봐라, a의 곱을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요. 자, 여기 볼게요. 항상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할때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봐. 루트 3이 앞에 나왔으면 여기도 루트 3이 앞에 나와야 돼. 알겠니? 쌤이 얘기했어. 뭐라 그랬냐? x 플러스 뭐 a인데 얘는 하나는 뭐 x 플러스 만약에 2인데 얘는 만약에 2 마이너스 x야. 쌤이 이러면 이것도 바꿔주라고 했어, 안 했어?
바꿔주라고 했지. 여기는 뭐 그래야 곱할 때 내가 뭐에 편리할 때 그러는 거야. 앞에 것이 x가 먼저 나왔냐? 물론 이제 미지수하고 같이 나오면 무조건 미지수 먼저, 그 다음에 상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뭐 루트 2와 루트 3은 둘 다 뭐 어떤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얘가 루트 3이 앞에 나와 있으면 얘도 루트 3이 앞에 나와 있어라는 얘기지. 루트 2가 루트 2가 G면 얘도 G에 나오게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래야 잘 들어. 그래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잘 봐봐. 그래야 앞에 것끼리 곱하는 거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는 거는 뭐가 되냐? 유리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짝이 맞으면, 다시 짝을 맞게 배열하면 앞에 것끼리 곱한 거와 뒤에 것끼리 곱한 거는 유리수가 되고요. 안에 것끼리 곱한 거와 바깥에 것끼리 곱한 거는 무리수가 되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팅을 잘 해야 된다. 세팅부터. 이해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너희한테 이거 곱하고 두 번 좀 이렇게 막 안 시킨 거야.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앞에 것끼리 곱하고, 그쵸? 안에 거, 바깥에 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면은, 문자가 있었을 때는 앞에 것끼리 한 게 2차식이고, 안에 거, 바깥에 거 한 게 1차식이고, 뒤에 거 한 게 상수항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알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무리수 같은 경우는, 둘 다 무리수일 때, 둘 다 무리수일 때, 이렇게, 앞에가 루트 3이고, 뒤도 루트 3이니까, 곱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루트를 벗겠고, 벗어버리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 문제 풀 때, 잘 들으세요. 얘가 지금 유리수 아니야. 얘가 지금 뭐야, 무리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유리수 어떻게 하면 되냐? 쌤이 아까 한 대로 하는데, 자, 앞에 것끼리 곱해서 얼마입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얼마냐고? 3이야. 1단원에서 그만큼 연습했잖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얼마냐? 그거 물어본 거야.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야? 3이야, 3.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면 3이잖아. 그쵸? 3. 뒤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야? 잘 봐봐. 4 루트 2하고 마이너스 5 루트 2 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자. 이거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야. 됐어?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는 무조건 2라고 그냥. 이게 됐어? 이런 거 되게 무리수 계산해서 많이 했던 거야. 처음 하는 거 지금 아니라고. 얘들아, 배운 거는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배운 거고 그래야 아는 거야. 왜 배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지. 당장 그 한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 아니라고, 수학은. 알겠어? 제대로 공부를 하라고, 지금부터. 중3이잖아, 이제. 겁내지 말고. 배웠으면 아는 거고, 알면 할 수 있는 거야. 쌤이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 말도 안 되게 막 모르는 거 물어봐서 막 쪽주고 그러려고 물어보는 거 절대 아니라고. 다 배운 거야,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쌤이 물어봤는데, 오늘 잘 몰랐어. 그러면은, 뭐가 공부냐? 다시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지? 분명히 잘 했는데, 다시 해보는 거, 이게 바로 공부라고. 알겠어? 그렇게 해야 돼. 마이너스 40이지, 그래서. 됐니? 왜? 그거 곱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30 뭐가 되겠어? 7. 이게 바로 A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이 항문제 가지고 지금 시간 이렇게 길게 끌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니네 이거 한번 딱 풀어보고 딱 제끼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잘 봐봐. 이렇게 곱하면은, 루트 2하고 루트 3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루트 6이 있어. 그치? 근데 앞에 개수는 얼마야? 4야, 4. 되겠니? 어차피 두 개 곱하면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나는 지금 B가 궁금한 거지.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곱하는 순간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4야, 4. 됐니? 자, 바깥에 곱하면 얼마입니까? 바깥에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됩니까? 네. 왜? 루트 3하고 루트 2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 어차피 루트 6이 나온다고. 그치? 어,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앞에 있는 숫자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란 얘기야.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A. 이게 B. 두 개 곱해라. 이렇게 보면 끝나요. 되겠습니까? 네. 좀 해볼까? 이렇게 몇 개 더 해볼까? 연습 문제? 잘 들어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2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3, 그 다음에 뭐,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알겠니? 이걸 풀었더니, 이걸 풀었더니, 뭐 아까 똑같이 이렇게 됐다. 그럴 때 뭐, A 더하기 B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자, 이거 문제 어떻게 풀면 된다고? 선생님, 뭐부터 하라 그랬어? 순서부터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라고. 뭐부터 맞는지 확인하라고? 순서부터 맞는지. 자, 얘는 루트 2가 앞에 나왔죠. 자, 얘는 뭐가 나왔습니까? 루트 3이 나왔죠. 얘를 바꿔주든, 얘를 바꿔주든,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뭐냐. 얘를 바꿔주자. 나는 그러면,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2루트 2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 순서만 맞추면 된다고. 순서만 맞추면 이렇게. 됐니?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순서 맞추고 나면, 앞에 것끼리 곱한 거와 뒤에 것끼리 곱한 게 유리수라고 얘기했어. 어? 그 다음에 안에 것끼리 곱한 거와 바깥에 것끼리 곱한 게 이게 무리수라고. 이게 무리수.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고. 괜찮니? 자, 그러면 유리수부터 이제 A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A는 뭐냐? 앞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냐? 잘 봐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3이야, 그냥.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3이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앞에 것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9야. 되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이해돼요? 어, 혹시 만약에 조금 이해가 덜 되면 영상 몇 번 돌려보세요. 알아야 돼. 자, 뒤에 것끼리 곱하는 건 얘기했잖아.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거기다가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2가 곱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5가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루트 6이 나오는 B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안에 것끼리 곱하니까 얘하고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왜? 어차피 곱해서 루트 6이 나오게끔 내가 세팅했잖아. 어, 이렇게 편하게 내가 계산하려고 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볼 필요가 없고 앞에 있는 개수들만 따지고 보면은 2지. 그치? 앞에 있는 개수들만 따지고 보면은 12가 되겠지? 어,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고 얘는? 그렇지, 14 이러고 된다고요. 어, 그래서 AB 두 개 더하라. 답은 얼마? 마이너스 11 이러고 끝나시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거를 모두 계산한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5 플러스 14 루트 6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한 값이. 알겠어? 그런 문제였어. 야, 오늘은 숙제가 한 2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숙제 전혀 쫄리면 좋겠다 니네는. 그치? 어. 자, 볼게요. 536번입니다. 두 수 AB가 있는데 A 더하기 B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고, A는 뭐라 그랬냐? A는 자, 루트 7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했고요. B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7의 제곱이라고 했어. 자, 보자. 이거는 곱셈 공식에 공식이 선생님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첫 번째 뭐 있었니? 완전 제곱 있었죠? 두 번째 합차 있었어. 세 번째는 그냥 뭐가 있어? 세 번째는 그냥 방 두 개라고 해. 방 두 개, 우리끼리. 뭐라고? 방 두 개. 방이 두 개 있었잖아, 그냥. 알겠지? 방 두 개.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완진 씨 어떻게? 일단 앞에 거부터 제곱하는 거지. 그냥 그래.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니? 7. 7이야, 7. 루트는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고 루트 안 있는 게 나오는 거야. 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7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2루트 7이지. 근데 그거의 몇 배? 두 배가 돼야 되니까 4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얘는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11 플러스 4루트 7이 A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숫자끼리 있을 때는 앞에 거 제곱한 거 뒤에 거 제곱한 게 유리수야. 앞에 거 제곱한 거 뒤에 거 제곱한 게 유리수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앞에 거 제곱 7, 뒤에 거 제곱 4, 11 바로 와버리면 돼. 단계가 두 단계에서 한 단계가 돼버리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실수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 안 해요. 오히려 많이 쓰다 보면 실수하는 거야. 오히려. 알겠어? 어. 그 다음에 2루트 7, 2배, 4루트 7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얘도 연습해볼까? 앞에 거 하면 얼마니? 1이야. 네, 1. 그치? 뒤에 거 하면 얼마야? 뒤에 거 하면 이런 걸 많이 썼어? 4, 7에 28. 4, 7에 얼마? 28. 29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리수는, 그 다음 무리수는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7인데 그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4루트 7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B야. 뭐라 그랬어? A하고 B를 더해보라 했나요? A, B 더해봐라. 2개 더해보래. 그러면 이거 없어진다. 그치? 그리고 29하고 12니까 답은 얼마? 42.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537번. 537번. 자, A 루트 2. 자, A 루트 2. A 루트 2 더하기 1. 1. 그 다음에 6 루트 2 더하기 얼마? 3.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를 구하래. 자, 문제 잘 봐. 계산 결과가 뭐가 되도록? 그렇지. 유리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가 얼마가 되니? 이 얘기야. 자, 쌤이 이런 얘기 아까 했어. 무슨 얘기 했냐면, 자, 세팅이 지금 맞게 됐어요? 안 됐어요? 세팅 맞게 됐죠? 왜? 무리수가 루트 2밖에 없으니까 세팅 맞게 됐잖아. 그렇지? 세팅이 맞게 되면, 앞에 것끼리 곱한 거와 뒤에 것끼리 곱한 게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안에 것끼리 곱한 거와 바깥에 것끼리 곱한 것이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야.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 이거의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무리수가 0이면 유리수가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보통 이거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됐었어? 뭐 A 플러스 뭐 B 루트 뭐 얼마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되고 싶다. 나 유리수 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유리가가 아니고 유리수인데. 유리수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B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B가 0이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는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는 선생님은 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이거 해봤자 시간만 낭비야. 이거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지. 안에 거 곱했더니 얘는 6이야. 바깥에 거 곱했더니 얘는 3의 2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더한 거 얘가 0만 나오면 되겠구나. 이 얘기지. 그러면 A는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끝나는 문제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문제가. 이거를 뭐 다 곱해가지고 유리수끼리 나누고 무리수끼리 나눠서 그러면 그 무리수의 개수가 0이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수학을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알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어.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1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538번, 539번 뭐 하고 싶어 뭐 근질근질 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3월에 선생님이 다시 닦아줄 테니까 3문제. 그 3문제를 풀면서 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울 거야.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며. 자, 5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540번. 이거일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뭐 구해봐라 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뭐 지금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